배로야. 제가 데려온 배로. 유기견 제 입양해가지고 키우고 있는데. 아이고. 이거 저게. 앉아. 옳지. 배로 엎드려. 옳지. 앉아. 터치. 손. 터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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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역대 호적견 중에 가장 똑똑해 보이는데. 사교육 받아요, 유치원에서. 어쩐지 다르더라. 윤배로. 배로야. 파우더. 기름을 좀 잡아야 돼, 배로야. 개기름. 이름 윤지성, 피부 타입 건성. 하지만 군대 갔다 오고 나서 수부지, 수분 부족 지성이 돼버렸어. 알아? 어? 아, 지루해? 내 얘기 지루해서 지금. 에? 계속 대화를 하면서 집에서 메이크업을 하시는군요. 평소에 친구가 좀 없으세요? 아, 친구는 진짜 많거든요. 근데 제가 잘 안 나가요. 아. 친구는. 나야. 왜 전화하네? 그건 좀 귀찮네요. 다시 했으면 좋겠다. 등장이 오, 밝다 밝아. 텐션 진짜 높다. 네, 안녕하세요. 저는 가수 윤지성의 두 살 차이 나는 여동생 쇼호스트를 하고 있는 윤슬기라고 합니다. 흡수력 굉장히 빠른 제품이라는 거, 스킨, 로션, 크림까지 다 들어가. 요게 두 개로 다. 쇼호스트? 네, 쇼호스트로 지금 활동을 하고 있어요. 화제가 됐었어요, 저때. 네, 동생 덕분에. 지금 살고 있는 집에서는 1년 반 정도 같이 살았어요. 내 호적 메이트의 성격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? 유난스럽다? 그러니까 이게 막 정말 아 진짜 재밌다 막 이런 웃기냐 그냥 아 진짜 웃긴다. 아 진짜 웃기네. 어?